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성원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체를, 모든 개체를 다 마쳤고, 1단원 건너뛰고 온 내용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18페이지 펴주시고요. 액세스 환경 설정인데요. 우선, 옵션 문제. 여러분, 매 과목마다 옵션 문제는 항상 제가 등장을 한다고 했었죠. 파일의 옵션이고요. 액세스에서는 우선 먼저 책에 있는 거, 요거 한 문제, 옵션 문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닫을 때 압축되도록 설정하시오. 요거 한 문제 등장을 하고요. 여러분, 책이 없는데 한개 문제 추가됐거든요. 체크 하나 해놓으세요. 이것도 문제에 나옵니다. 뭐 그냥 단답으로 나와요. 모든 그림 데이터를 비트맵으로 변환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옵션 문제 요거랑 요거 두 가지 나오고요. 오른쪽 갑니다. 데이터베이스 백업이라고 써있죠. 백업은 이제 메뉴 알아놓으세요. 자, 저장 및 게시에 데이터베이스 백업이라고 있거든요. 요건데, 거기 책에는 요거 더블클릭이라고 써있는데요. 요거랑 이걸로 체크를 좀 해놓으시겠어요? 자, 이유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백업 더블클릭하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이렇게 저장이 뜨죠. 맞죠? 여러분, 백업본 만든다는 거 아시죠? 백업본 만드는 게 뭐예요? 복사본 만드는 거죠? 해서 현재 날짜가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이런 식으로 백업본을 만드는 건데, 실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이게 좀 오류가 날 거예요. 해서 이게 더블클릭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거든요? 해서 이거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도 같은 메뉴를 볼수 있어요. 보이시죠? 같은 메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더블 클릭으로 알아두시지 말고 얘를 클릭하고 이걸로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더 좋으실 거예요. 되셨습니까? 요게 데이터베이스 백업이었고요. 한장 넘겨보세요. 데이터베이스 압축 및 복구 있죠? 메뉴 체크해 놓으세요. 파일의 정보에서 압축 및 복구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압축하고, 말 그대로 압축하고 복구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이 파일 있죠? 현재 대학교라는 파일이요. 얘 보이시죠? 자, 용량이 보입니다. 1056kb예요. 그죠? 자, 얘를요, 압축하고요. 압축하고 복구할게요. 클릭. 무슨 변화 있어요? 아무 변화 없죠? 맞죠? 잠깐 이거 닫아볼게요. 어때요? 용량이 확 줄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요게, 그 메뉴예요. 말 그대로 뭐 하겠다? 현재 문서를, 현재 액세스 파일을 압축하고 그냥 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서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압축하고 복구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넘겨서 22페이지 테이블 이름 바꾸기라고 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대학교 폼의 이름을 오른쪽 마우스 서울대학교로 변경하시오라고 했어요. 이름 바꾸기. 서울대학교 엔터.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나와요. 이거 단독 문제예요. 너무 쉽죠? 맞죠? 네, 이런 식으로 개체 이름 바꾸는 게 문제에 나오는데, 자, 기억하실 거첫 번째요. 하나, 한 가지요. 서울대학교의 제목을 서울대학교로 변경하시오. 제목이면 뭐예요? 디자인복이 들어가서 이거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결론은 제목하고 이름하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개체 이름 바꾸는 건 뭐예요? 개체 이름 바꾸기는 이거고요. 제목 바꾸기는 디자인 보기에서 이겁니다. 되셨습니까? 이래서 여러분 앞에, 뒤에 메뉴들을 먼저 한 거예요.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쭉 넘기면 뭐 삭제하기 이런 것들은 너무 쉽죠. 그리고 마지막 배울 개체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에 응용 프로그램 요소 사용하기라고 있죠? 자, 응용 프로그램 요소 사용하기는 메뉴입니다. 이게 관찰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이걸 봤을 텐데,
자,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게 제가 얘부터 얘까지가 테이블이었고, 얘부터 얘까지가 쿼리였고요, 얘부터 얘까지가 폼이었고, 얘부터 얘까지가 보고서였습니다. 맞죠? 자, 여기서 요 왼쪽에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 요소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거 무슨 파일이에요? 서식 파일이죠. 맞죠? 그말 그대로예요. 서식 파일 가져오는 거다라는 거. 자, 나는 예를 들어서 연락처라는 서식 파일을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서식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파일 가져오는 거죠. 그죠? 클릭했어요. 물어봐요, 다. 근데 여러분, 이거 무슨 창인지 아시겠나요?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한 대학교에 여러 연락처를 연결합니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대학교라는 테이블이 있죠. 그죠? 자, 나한테 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연락처라는 서식 파일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대학교 테이블과 내가 지금 가져오는 연락처라는 서식 파일을 어떻게 하겠냐? 관계 설정을 하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관계 설정을 먼저 알고 계셔야 이 창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단원을 좀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러분 관계 설정을 해볼게요. 다음 눌러볼게요. 뭐 조회열은 문제에서 제시를 했으면 여기다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서식 파일 가져오는 거 보이시죠? 되셨어요? 자, 요런 것들이 뭐요? 응용 프로그램 요소, 즉뭐 가져오는 거? 서식 파일 가져오기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액세스의 모든 단원이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먼저 이건 쉬우니까요. 저랑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제 거랑 답 맞춰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30번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닫을 때 해당 파일 압축되도록 액세스 옵션 변경해라. 파일의 옵션이죠. 옵션 들어가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닫을 때 압축되도록 설정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문서 폴더에 백업하고 파일 이름을 이렇게 하랍니다. 자, 파일에서 어디로 가요? 문서 폴더의 백업이죠. 자, 저장 및 게시에서 백업입니다. 요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이름을 거래 내역 백업. 그리고 어디 폴더요? 문서 폴더.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31번 판매 내역 폼에서 폼의 이름을 5월 판매 내역으로 변경. 자, 이거 뭘로 바꿔요? 이름 바꾸기. 이름을 5월 판매 내역으로 합니다. 이름 바꿔주면 되겠죠? 간단한 거요. 그리고 거래처 평가 쿼리를 삭제하랍니다. 오른쪽 마우스 삭제. 이건 뭐 삭제죠? 얘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32번이요. 응용 프로그램 요소 사용해서 미디어 빔 폼을 만들래요. 자, 여기 만들기에서 응용 프로그램 요소에서요. 여러분, 미디어 빔 폼이라는 건 뭘까요? 또 미디어가 어디 범주에 있어요? 빔폼 범주에 있습니다. 그죠? 해서 이거 넣어라 이 말이에요. 클릭하면 생기죠, 여기 미디어. 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응용 프로그램 요소 사용해서 연락처 테이블 만들래요. 자, 연락처 이거죠? 선택. 자, 문제 다써 있습니다. 하나의 납품 현황에 여러 연락처를 연결해라. 그러니까 일대 다관계다라는 얘기죠, 이거. 그죠? 그리고 다음. 문제에 써 있네요. 제품 번호를 조회 필드로 사용하고 조회열의 이름을 뭘로 해라? 납품 코드로 설정해라.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 누르면 여러 개 생기겠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액세스 모든 단원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까지는 여러분 숙제가 조금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 문제 다시 한번 반드시 정리. 테이블부터 쿼리, 폼, 보고서, 마지막 단원, 1단원까지
마지막 단원까지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첨부해 드렸던 제 파일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파일이요. 액세스 교재 보시면, 첨부를 여러분께 지금 제 걸로 해놨죠? 자, 제 파일 보시면 기출문제라고 있을 겁니다. 액세스 기출문제에서 뭐를 풀어본다 라는 거.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액세스는 난이도가 쉬운 편입니다. 이거를 풀어보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거. 우리는 지금 테이블 따로, 쿼리 따로, 폼 따로, 보고서 따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각각 배웠는데 당연히 기출문제는 어떨까요? 섞여져 있겠죠. 맞죠? 그거 하나 먼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출문제는 이제 섞여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개체는, 액세스는 개체를 여는 것부터 문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해서 모든 개체에 여는 거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디자인 보기 문제고 어떤 보기가 데이터 시트 보기 문제인지 쿼리 주의해 주시고 폼이나 보고서 역시 주의해서 풀어 주시고요. 자, 해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기출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